파워포인트, 캔바 이런 거는 많이 써봐서 네. 어떻게 쓰는 줄 아는데 버블에서는 뭐가 달랐던 거예요. 맞아요. 파워포인트나 캔바는 내가 드래그한 위치에 요소가 가 있는데 버블은 처음 사용해볼 때 제가 드래그한 위치에 가지 않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달라붙더라고요. 내가 계속 위로 보내고 싶은데 자꾸 여기로 가 있고 네.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자꾸 이쪽으로 오고 네.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왔죠.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문에 진짜 많이 들어왔던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실습은 안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익힐 수 있도록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디자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창이 넓어졌다 좁혀졌다 했을 때 레이아웃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별다른 세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 기종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다 요소를 배치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줄 서는 규칙만 정해놓으면 얘가 어떤 화면에서든지 그 규칙에 따라서 정렬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컴퓨터 화면에 넓은 화면에서 볼 때랑 핸드폰 조그만 화면에서 볼 때랑 디자인이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거를 규칙만 세워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네. 줄 서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키 맞죠? 컸어요? 저는 항상 작았습니다. 아, 그럼 거의 맨 앞에 있었겠네요. 맞아요. 저는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때는 한 줄로 쭉 설 때가 있고 네. 체육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막 4명씩 설 때도 있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운동장에 설 때, 뭐 교실에서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키 순서라는 번호가 있으면 어떤 규칙이든 거기에 맞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요소들도 디지털 줄서기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그 줄서기 규칙을 같이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요소를 옮길 때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앱인 당근마켓으로 해볼 건데 당근마켓에 이렇게 수많은 화면들이 있죠? 우리는 네. 가장 쉬운 요거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자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안 그래도 로고를 준비해왔어요. 여기 가운데 정도 있으니까 여기다 끌어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네요. 텍스트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당신 근처의 당근마켓. 얘도 가운데 정렬이니까 요쯤 놓고 그다음에 시작하기 버튼이 있네요. 네모를 삽입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도형에서 너무 파란색 별론데 주황색으로 바꿔주세요. 네. 바꿀게요. 아, 한결 났다. 시작하기. 얼추 비슷한데요? 너무 잘했어.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걸 해보라고 물어보면 파워포인트에서 거의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규칙을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하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 테두리 설정해 놓은 거 있죠? 네. 그 화면에만 딱 맞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작은 핸드폰이었다. 그럼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죠. 우리 엄마는 막 갤럭시 플립 요만한 거 쓰고 아빠는 이만한 거 쓰는데 그거에 따라서 해주려면 얘네가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사이즈에 맞게 일일이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개념은 행과 열이에요. 좀 있어 보이게 영어로 네. 한번 불러볼까요? 로우랑 컬럼으로 불러볼게요. 로우랑 컬럼. 네, 좋습니다. 그 개념이 뭔지는 가로 줄서기, 세로 줄서기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그게 뭔지 이 화면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화면은 묶음 묶음으로 그룹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요거 한 묶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 묶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묶음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서도 묶음이 또 나뉘어요. 요 버튼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네. 요 밑에 글씨가 있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있는 것 같지만 그룹이 있다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서울 서초구 내곡동 3,1,2,3,4 쭉 있죠. 네. 얘네는 이 주소가 있는데 주소 안에 얘네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세로로 줄 서고 있어요? 가로로 줄을 서고 있어요? 세로로 줄 서고 있어요. 그게 바로 컬럼. 그렇군요. 네. 그럼 가로로 줄 서는 건 뭐겠어요? 로우가 되지 않을까요? 정답. 다른 거를 또 봅시다. 자, 여기에는 가로 정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세로인 것 같잖아. 네. 얘를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네. 먼저 여기 안에서만 볼게요. 네. 크게 여기 한 덩이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덩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덩이 그리고 버튼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거예요. 그 안에 첫 번째 그룹부터 볼게요. 얘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얘는 선택하는 그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뭘로 나뉘어요? 체크랑 그치! 너무 잘했어요. 이것도 체크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또 나뉘나요? 그쵸. 사실은 여기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세로로 줄을 서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로 줄서기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가로 줄서기가 들어가요. 되게 간단해 보이는 것도 가로 세로가 다 이렇게 규칙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유튜브 앱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여기에 전체 음악, 믹스, 게임 쭉 있는데 여기에 뭐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그 항목은 어디에 추가가 될까요? 새로 맞춘 동영상 옆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최고야. 벌써 졸업 다 했어. 여기에 생기겠죠? 네. 우리는 이미 로우건 컬럼이건 상관없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열 개의 동영상이 나와 있는데 얘가 반응형이어가지고 네. 줄어가지고 화면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전체 화면일 때 네. 반으로 줄였을 때 자, 다섯 개였는데 두 개로 바뀌었죠? 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는 두 번째 줄에 플레이리스트랑 아이들이 있었는데 네. 여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다음에 있던 게 밑으로 갔어요. 그쵸. 네. 제가 처음에 얘네들을 줄서기라고 표현을 드렸어요. 네. 얘네도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고정이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었을 때 개수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 순서도 1번, 2번, 3번 이렇게 간다는 거를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로로 정렬을 하는데 네. 사이즈에 따라서 개수가 바뀐다. 그래서 줄서기 규칙이 쭉쭉 가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그다음에 네. 여기서는 가로로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로로 정렬인 거를 한번 찾아볼래요?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왼쪽에 있는 이 메뉴는 네. 홈, 쇼츠, 구독, 유튜브 뮤직 다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죠? 네. 너무 잘 찾았어요. 그러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네. 얘 있죠? 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쇼츠 이렇게 이것도 세로 정렬이에요. 그러네요. 그쵸? 세로 정렬이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바뀐 것뿐이에요. 이 화면을 이용을 해서 네.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해볼래요? 이 부분, 음흠. 그리고 이 부분, 음흠. 여기 전체 그렇지. 쭉 밑에까지 해서 세로 정렬인 컬럼인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 그러면 가로 정렬인 네. 것도 있을까요? 가로 정렬은 요거 하나 안에서 이 사진 그리고 요 내용 그리고 요거 이렇게 다 가로 정렬.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 했네.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우리 보통 뭐 카드 형식이라고 부르죠. 네. 요거 하나가 한 덩이가 될 거예요. 네. 이 한 덩이가 쭉쭉쭉쭉 나오는 건데 네. 뭐 이거는 뭐 인스타그램 피드도 마찬가지고 네. 뭐 핸드폰에서 뭐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요 안에는 구성이 왼쪽에는 사진, 오른쪽에는 정보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가로. 그러면 요 한 그룹 내에서도 또 가로인지 세로인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가로겠어요? 세로겠어요? 세로요. 그쵸? 세로 정렬, 컬럼 정렬. 네.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여기까지. 이렇게 네 줄이 있고 그냥 텍스트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우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하듯이 오른쪽으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 안에서도 그룹이 또 있어요. 네. 요거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여기도 요 안에 얘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쭉 하면은 데이터가 내려가겠죠? 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네. 누구죠? 제일 위에랑 밑에 내비게이션 바가 움직이지 않아요. 또 있어. 글쓰기 부분이요. 맞아요. 자, 얘네들은 안 움직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보통 고정됐으니까 픽스드 이런 식으로 불러요. 네. 얘는 화면이 달라져도 거기 계속 있다. 그래서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파워포인트에서 당연히 해놨던 거 있죠? 얘 좌표를 10,20에다 놔라 막 이런 식으로 고정해준 거를 그 위치에 계속 있는 거 얘가 픽스드예요. 우리가 원래 파워포인트에서 하던 방식. 아까랑 같은 화면처럼 보이지만 이거 네. 다른 화면이에요. 어떤 게 추가가 됐냐면 네. 여기 예약 중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죠? 얘도 예약이 됐으면 없던 애가 생기겠죠. 네.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네. 몰라요. 그런데 자리는 미리 정해놓는 거야. 이런 거야. 우리 반에 10명이 있어. 1번부터 10번까지. 네. 근데 5번인 애가 결석을 했어. 그럼 그냥 걔 자리 빼고 쭉 나오면서 줄 서겠죠. 맞아요. 하지만 내일 걔가 다시 학교에 나오면 네. 어디에 들어가요? 다시 5분 자리에요. 그쵸. 여기가 바로 이 예약 중 자리인 거예요. 아까 이것도 컬럼 정렬이라고 했죠. 위에서부터 세로로 쭉쭉 있는데 네. 그 칸 안에서 가로 정렬, 로우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로우 정렬이구나 이렇게 줄서기 법칙이 있구나 그러면 예약이 안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네. 결석했을 때는 없다가 다시 생기면 이 자리에 나타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댓글이랑 하트 개수 부분도 로우 정렬이 되는 거겠네요. 그쵸. 오. 아까 봤던 화면에는 네. 이 숫자가 있었나? 하트 표시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네. 말풍선 네. 하트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이콘 숫자 오. 여기에서도 두 개가 한 그룹인데 아이콘 진짜 너무 잘해. 그러면은 컬럼 정렬인 전체에서 그 안에 로우 정렬인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또 로우 정렬인 것들이 있고 뭔가 계층 구조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로로 줄을 서느냐 세로로 줄을 서느냐 얘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그렇게 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덩어리로 보는 게 중요를 해요. 요거가 될 거고 또 요렇게 요렇게가 될 거고 네.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쪼개가면 좋겠죠. 네. 이렇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별거 없는 것 같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디자인이나 CSS, 피그마나 이런 걸 할 때 디자인할 때 중요한 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뭐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겠죠. 일관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 스타벅스는 초록색, 뭐 뭐는 무슨 색 이런 색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줄서기 규칙처럼 일관적인 레이아웃 규칙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줄 맞추는 그리드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계층 구조가 또 있고 그 안에서도 중요한 정보는 눈에 잘 띄게 세워주고 덜 중요한 정보는 아래 해주고 그런 규칙이 있겠죠. 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막 요소들 넣는데 딱 달라붙어 있으면 네. 안 예쁘잖아요. 약간 네. 떨어뜨려주고 네. 이런 여백 같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고 뭐 모니터 사이즈일 때 아이패드 사이즈일 때 뭐 TV에서일 때 이런 것도 활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계층화 되어 있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줄서기 규칙에 따라서 되어 있다. 줄서기 규칙은 반 안에서 줄서기 규칙이 있을 것이고 전교생에서 또 줄서기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룹마다 줄서기 규칙이 있다. 가로로 서거나 세로로 서거나. 그래서 바로 피그마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저희가 보여드린 대로 그 유튜브나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웹사이트를 보고 아 이거는 요렇게 그룹이 되겠네 아 이건 요렇게 그룹이 들어가겠네 네. 가로정렬이겠네 세로정렬이겠네 요거를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유튜브 화면이랑 당근마켓 화면을 보면서 로우랑 컬럼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 버블에서 앱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요소들이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달라붙고 하는 거가 이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버블이 이상한 건가?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행 개념을 알고 나니 그거를 먼저 설정해야지 버블에서 좀 더 예쁜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복잡하게 가로 세로 다 따져줘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쉬운 게 뭐냐면 전교생이 한 100명 있는데 그 한 명 한 명 어디서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야 1반 1반부터 10반까지 이렇게 가로로 서 그리고 1반은 여기서부터 세로로 줄 서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뭐 가로로 줄 서 세로로 줄 서 말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은연중에 알고 있다. 왜냐? 맨날 핸드폰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파악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어려운 걸로 찾아올게요. 안녕. 안녕.